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신앙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신앙과 구원. 주기도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암송하고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목이 주기도문의 신앙과 구원이라고 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는 신앙이 바로 주기도문의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처음 신앙생활을 해서 일생 동안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이 주기도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내가 영어책은 읽을 수 있는데 그 영어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영어책을 읽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기도문의 뜻을 바로 알고 정말 그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는 그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는 어떤 자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형성된 자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수가 없겠죠. 먼저 어떤 자가 종인가 잘까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자, 종은 주인, 곧 성경에서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는 모든 자가 다 종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종이라고 말을 하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종이라 하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전부 어떤 자다?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종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가 없고, 기도를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이라고 해야 맞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나 자신, 우리와 하나가 됐을 때 우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나는 떨어져 있는 별개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 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기업의 회장이다. 그럼 어떨까요? 아유, 이거 뭐밥안 먹어도 배부르겠죠. 어깨가 으쓱하지 않습니까? 그 육신적으로도 나의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뭐라고 해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그랬을 때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어때요?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버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버지라고 정말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셨던 분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볼게요. 아버지여, 장사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사건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는 없었단 말이죠. 왜? 다 종의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단 시대고 바알세불 들린 자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종의 시대가 아닌 아들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셨다?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영이라는 것이고 육신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종이 아니에요. 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자가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자연히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면 되게 우리가 엄청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모친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예요. 남의 아버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존귀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늘 감옥에 들랑달랑하는 죄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아버지 보기에 부끄러운 자식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 죄인이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소짝도 모르고 개짝도 모른다. 그런 자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자가 돼야 될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문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된 자가 돼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뜻은 공동 번역에 보면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누가 오실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된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가 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는 거는 어떤 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다 이방인들이겠죠. 믿지 않은 자들도 있겠고 다른 신을 믿는 자들, 자, 이런 자들이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걸 구하는 육신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육신의 것을 구하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혹여나 아직까지도 육신의 것을 구한다면 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된다는 게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과 같은 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너희 천부께서, 천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알아요.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어떤 걸 지금 구할 것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랬으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속히 이루어질 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은 뭐예요?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올 것을 믿고 구하느냐, 진심으로 믿고 구하느냐,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자 어떠한 일이 있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천국 가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는 자가 주기도문을 아무리 평생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받아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깨달음에 의해 그것을 믿고 바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기도문을 받아주시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결정되고 완성되어 있는데 그 뜻이 이제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면 돼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만 남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바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대 인자의 때가 어떤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볼까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바로 왜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를 심판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지금 이 세대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했을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했죠.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바로 이 세상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지금 한창 올림픽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전 세계가 어떤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지금 이 땅은 어때요? 장로교, 성결교, 천주교 각 종파 교단마다 다 형성이 됐잖아. 이런 교단과 교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만약에 땅이 황폐하다면 땅을 하나님께서 위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황폐하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심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황폐한 곳을 위로하며 그 강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바로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은 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심령이에요. 그런데 그런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무엇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심령들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심령으로 변했을 때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처음 에덴 동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곳에서부터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나라가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을 믿고 바라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주기도문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육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더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어떤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바로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어떤 것이 양식이다?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님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어떤 양식을 주셨다는 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이런 육의 양식은 아니겠죠. 육의 양식은 100번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에요. 바로 영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밥을 하루만 굶으면 어때요? 난리가 나잖아요, 배고파서. 근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하루 안 봐도 여러분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항상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육이 살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찌므로 우리 영혼이 다시 산 자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주기도문이 제일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한 것은
주기도문 할 때 이미 나에게 잘못을 한 모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 기도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보시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이 주기도문 할 때는 나의 마음에 형제에 대한 미움과 형제에 대한 원망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내가 조금이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가 되는 거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정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주기도문을 안 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죄를 범하면 제가 언제까지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어라, 끊임없이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제가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도 형제의 잘못을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의 잘못을 끊임없이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죠. 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는 회개가 아니라 나가고 들어오는 셈의 계산법이에요. 이런 계산을 하던 어떤 임금이, 계속 보시겠습니다.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랬어요. 자, 어떤 임금이라고 한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임금이 이제 회개를 하는데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조 원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런 돈을 한 사람이, 그것도 종이 빚을 수 있을까요? 빚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비유의 말씀이고 이것을 빗대어서 갚을 수 없는 돈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어쨌든 빚졌어요. 그래서 갚을 수가 없더니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 갚을 수가 없으면 네 몸과 처와 자식과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어요. 그래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저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금액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럼 이런 탕감을 받은 종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만나서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옥에 가둬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임금은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줬는데 그 종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와서 감옥에 넣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1만 달란트는 잘 했잖아요. 수조 원에 해당된 우리가 평생을 가도 구병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금액은 바로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줬는데 정말 만분의 일도 안 되는 요만한 잘못을 했던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라는 건 뭐예요?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 탕감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나의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죄를 그때서야 용서해 주게 될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이런 주기도문을 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가끔씩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나 시험 받아서 조금만 쉬었다가 교회 나갈게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누구한테 시험 받냐면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나 하나님께 시험 받아서 교회 안 갈래 이런 분은 거의 대부분 없으세요. 누구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서 나 시험 받았어 라고 하는데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참 신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시험을 받느냐라는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느냐고요?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조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육신의 생각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욕심이 없게 되고 시험 받을 일도 없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그 욕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어디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에서 악은 뭐예요?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거나 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그것이 악한 자가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악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바로 악한 사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한 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요즘 기성교회에서는 앞에 뭘 붙여요? 대개를 붙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대개를 많이 안 붙이고 성경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대개를 붙일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략적으로 아니 실컷 주기도문을 해놓고 대략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인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이 아멘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다면 아멘할 수 있을까요? 아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주기도문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고 보니까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단 한 구절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로 믿고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보면 시편을 포함한 성경 70권의 모든 뜻이 다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요 한 주기도문만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고 육신의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